정성화학회. 한글만. 자, 여러분들 한글을 만드신 그 세종대왕님 동상 옆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그 기념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 어학회 이거는 되게 처음인데요. 같은 장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글을 지켜내는 과정.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궁금하시죠? 예. 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 했던 일제 강점기 우리가 빼앗긴 것은요. 나라의 주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요, 우리의 말과 글까지 빼앗았고요,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쓰고 있죠? 한글. 우리의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말을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제의 저항에 목숨 걸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의 주인공들. 아. 원고부터 원고부터 원고. 이렇게 막을 거 하지 마, 막을 거. 당시 한글을 지켜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길래 이런 기념탑까지 세워진 것일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일제는 어떻게 조선말을 짓밟았나? 한글날을 기념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념탑에 얽힌 그 고통스러운 진실과 안타까운 사연을 벗겨볼까 합니다. 1930년대 후반 이 조선의 한 중학교. 당시에는요, 다달이 내는 수업료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엎드려서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 형, 이따 나러. 아, 죄송합니다. 미나 오프레테 이렇게 시작 하라고 말해와. 각본이 고용 나도 또 오모와이오니. 바깥다. 자, 그러다 이 매를 맞던 한 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때 교실이 조용해지면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넘어진 학생은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학생을 빡! 학생이 따귀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따귀를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학생을 때린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학생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쓰러질 때 본능적으로 엄마야! 엄마야는 무서운 거 있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렇죠. 소리인데.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조선말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후반은요, 이렇게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과서가 아직까지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요? 교과서. 아, 네. 교과서. 자,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거 읽으실 수 있나요? 국어. 오! 뭔? 에? 뭐죠? 뜻이 혹시 아세요?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한국말 모르는 척 하는데? 와, 진짜? 아, 왜 그래요? 저것은 한문이에요. 네. 자, 지금 나라, 국, 말씀어, 읽을, 독, 근본, 본, 국어 독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어 독본.
조선 총독부가 펴낸 국어 교과서인데요. 자, 이 안에는 어떤 글자가 있었을까요? 국어책인데요. 네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 보시죠. 아하, 일본말이네. 네, 일본말. 일본말이 일본어. 당시 우리나라의 국어 교과서에 일본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로 조선의 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무엇? 일본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어책인데 일본어. 그러면 자, 국어가 일본어면 우리 원래 국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설마 외국어가 된 거야? 설마? 설마 외국어? 궁금해지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어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한나라 글로 썼어요. 근데 한나라 글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한글 용어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는 한나라 글을 줄여서 한글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하나, 크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 글. 이런 한글의 아버지이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 사전을? 네. 너무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주시경은요, 언제라도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정리해놓은 사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연구위원님, 그럼 이때까지는 그 우리 한글 사전이 없었던 건가요? 1910년까지는 사전이 없었습니다. 아. 사전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언어의 그릇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은 사전 편찬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전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이 사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 주시경은요, 우리말 사전을 꼭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모의였습니다. 말모의? 어? 이거 영화! 영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말모의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아, 맞네. 말모의? 네, 그래서 말모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응?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물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극로. 이극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의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회의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감시가 네,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쓴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팔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 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아, 학생. 여기서 문제. 네. 조선어 학회가 사투리 수집을 위해 받은 학생들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아, 있는 학생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어허. 체험학습 느낌으로. 어허. 한 명은 광주, 어허. 한 명은 부산, 어허. 한 명은 제주. 오케이. 그다음에 한 달을 걸려요. 어허. 다시 모읍니다. 어허. 그다음에 너희가 조금 새로 익힌 어떤 어허. 사투리가 있냐 어허. 해서 만약에 다 받아요. 어허.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아, 맞아. 오답! 어? 그러나 90%! 90%?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네네네. 여름, 겨울에 뭐가 있어요? 네?
잠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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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을 보내요. 네. 학생들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수집해서 넣는 겁니다. 정답! 아, 이거 사실 뭐 거의 다 맞춘 건데 이 방학이란 단어. 거의 다 방학 때문이었네요. 다 맞춘 그러니까요. 거였네요. 아, 맞습니다. 조선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이 잡책.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아! 아! 어! 정답! 어! 시골 어! 맞아. 어두 우리나라 정답! 어? 정답! 정답! 오케이! 시골 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시골 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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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 말! 시골 말 모의 잡책! 아! 정답! 시골 말 모은 잡채. 아, 모으다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 말 때려 잡채. 아, 시골 말 격파 잡채. 아, 시골 말 부셔 잡채. 뭘 부셔? 아,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아, 나가. 종이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 말. 어. 나 알겠어. 캐는 잡채.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좋아. 시골 말. 태기 잡채! 정답! 아, 이거는 누나 형이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 말 태기 잡채. 태기, 와, 근데, 오! 아, 저 진짜 말 태기 잡채. 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